먹어. 행인, 탈락했습니다. 바로 날아갈 테니까 딴지 살피고 있어라. 죄송합니다. 상호야, 이제 내가 피를 봐야겠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물러설 수가 없다. 저기 그 석줄 사장이 박동, 당신을 석줄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당장 이거 안 푸나? 뒤져봐. 네. 네. 흉기 찾았습니다. 이래도 부인할 건? 흉기까지 나와. 연행해. 아니 저기. 아이 행인 저 아이 왜 이래 이게 아이 저 행인 저 살인미수로 체포됐다고요? 에이 아무리 박동호가 주폭 같다 그래도 사람을 찔렀을 리가 없지. 아니 석주일은 박동호가 아버지처럼 생각하던 사람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 박동호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일이 어떻게 꼬인 거야, 그럼 이게? 석주일 사장이 박동호한테 당한 거야? 아버지 자식처럼 굴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씨, 칼로 꽂아버리네. 깡패들 의리 별거 없네, 안 그래요? 원래 조폭들 의리라는 게 종이장 같은 거라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어, 박병 무서워. 조심해야겠어. 이번 재판 박변이 사이드에서 서진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미수로 법정에 서게 됐으니 저쪽은 날개 하나가 꺾인 셈이죠. 그럼 우리 재판의 희소식인 거네요. 다음 재판에선 서진우 날개까지 뽑아버리겠습니다. 행님 상태는 어떻더나? 큰행님 마, 혼수상태 그대로입니다. 아들은 행님 잘 지키고 있나? 행님 집 원라들은 다 떠났어요. 식구라고는 막 10명도 안 남았습니다. 상호야, 행님이 아무래도 남이로한테 당한 것 같다. 남해장 개노릇 하던 배영사가 너를 체포하러 온 것만 봐도 그렇다. 큰 행님이
형님을 지키려고 했는 것 같습니다. 네가 형님을 돌봐야 한대. 알았나? 저 근데 변호사는 왜 합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일단은 형님부터 챙기라. 이번에 국세청장이 바뀌어서 조만간 국내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번 자리 바뀔 때마다 호들갑들은? 시선을 돌리기 위해 다른 이슈를 건드려서 시선몰이를 할 예정입니다, 회장님. 역시 탁 검사 덕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구만. 그만 나가보게. 보고하게. 이번에 보스가 다쳐서 석주일 부하들이 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개 양아치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좀 먹였더니 주태없이 와야되기 시작했습니다. 뒤탈은 없겠지? 그럼요, 회장님. 칼 쓴 놈도 잘 숨겨두었습니다. 그만인. 내가 손 쓴 거 모르는 눈치고. 그렇습니다. 담당 검사 누군가? 제 후배입니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진우야, 우리 형님 변호 좀 맡아둬. 형님이 누명을 썼다. 니도 알잖아. 동호 형님이 큰 형님을 안 찔렀다는 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진우야, 부탁이다. 네 편이 없다. 박변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짓을 알고도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진우야. 참 뻔뻔하시네요. 박동호가 부탁하던가요? 서변이 맡아주길 바란다고? 아닙니다. 시켜서 온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옮깁니다, 내가. 이거 봐요. 서변이 그 사람 변호 맡는 일 절대 없으니까 그만 가시죠. 진우야. 우리 형님 누명 풀어줄 변호사 니피 없다. 그만 돌아가시죠. 어렵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남유로 회장 시다바리는 꽤 안 씁니까? 맞다. 우리 둘 다 고봉이다. 안 그래도 내는 사장 명패 하나 따랐고 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변호사 됐다 아이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아, 예. 남일호 회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점점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 부탁했던 일은요? 지시한 대로 깔끔히 처리했습니다. 하사장 때도 배영사가 회장님 손발이 되셨는데 이번 일까지 제대로 마무리만 해준다면 그동안 꽉 막혀있던 배영사의 인생길이 시원하게 뚫릴 겁니다. 이 한 목숨 담아줘서 회장님과 홍 변호사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오빠! 여경아, 규만이 이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규만이한테 다른 죄가 더 있는 것 같아서. 혹시 5년 전 오정화 사건 얘기하는 거야? 아직은 뭐라 말 못하겠다. 우선
규만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어. 마약은 어떻게든 눈 감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살인까진 안 될 것 같아요.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건의 진범이 오빠라는 거 저 알아요. 여경아. 아빠, 오빠 저 그만 덮어주세요. 그게 오빠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저 당장 오빠. 규만인 1호 그룹 후계자야. 오빠가 더 잘되게 지켜주지 못할 망정 무슨 잘못을 했나 파던 중이냐? 아빠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 야, 안타깝다. 한번 아버지 눈밖에 나면 되돌리기 힘든데. 검사 동생 덕 좀 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맛있다. 야, 그나저나 너 말이야, 어? 송아 형 감시 잘하고 있어? 걔가 자꾸 입을 벌리고 다니니까 내가 귀찮은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당장 사람 하나 더 붙여놓을게. 2123번. 아니, 오빠 잘 봤네. 내 오빠를 좋은 거 이제 알았더나. 규만아. 아니, 그리고 서로 말로 좋게 좋게 할 일이지. 왜 아버지 뻘이나 된 사람 막 칼로 확 쑤시고 그래. 나 박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진짜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기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기가. 이게 다 너가 아버지가 꾸민 일이라는 거 모르나? 응? 너는 네 아버지를 잘 모르지. 너가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런 인간이다. 쓰임을 다한 사람은 무조건 버린다. 그건 아들인 너도 마찬가지일 기다. 아버지한테 전해라. 꽃내 화살이 등 뒤에 꽃일 기라고. 야, 네 걱정이나 해. 너 여기서 썩으면서 우리 배신한 거 후회하게 될 거야. 글쎄, 오히려 규만이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기다. 아니, 니들은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니? 응? 네가 부린 시들 지금 하나하나 거두고 있대. 앞으로 네한테 벌어질 일이니까 단디 들어둬라. 진호가 너를 죽일 기다. 내가 먼저 죽일 끼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 아유, 씨. 진짜, 진짜. 뭐, 홍변 안 돼. 박동희 새끼 재판 담당 검사가 누구예요? 아니, 좀 당장 약속을 잡으라고! 씨,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씨. 1차 공판에서 제출된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판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알아본 결과 송하영 씨 외에 남규만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분들 중에 추가 진술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중요하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하 변호사, 지금 바로 송하영 씨한테 증언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봐줘요. 남경원 사장님, 지금 집무실에 계십니까? 혹시 송하영 같은 경우가 또 있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2차 재판 때 우리가 확실히 뒤집으려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을 찾아 미리 손을 써야 합니다. 사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나 취조하는 거 아니죠? 재판을 이기기 위해 증인을 우리 쪽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송하영 같은 경우라. 하영 씨처럼 남규만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판사가 재판에 중요하게 참고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 만난 친구 민희라는 애가 있기는 한데 그 일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진우야. 가세요. 어차피 제 대답은 하나예요. 너를 봐서라도 제발 부탁한대. 소용없어요. 그만 가보세요. 우리 행임을 오해하는 기다. 진우 니도 안다, 아이가. 남이로 짓이라는 거. 5년 전 남규마의 동영상. 행임이 재심재판 때 깔라 했었다. 근데 석주일 행님이 끝까지 방해가 못 간기다. 그때 행님은 널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라 했었다. 참말이다. 우리 행님이 진우이한테 죽을 자 진 거 아주 잘한다. 근데 진우야, 이번 한 번만 우리 행님 좀 살리고. 그날 교통사고는 모두 남이로 때문에 벌어진 기다. 뭐? 남이로 때문에 내는 아버지를 잃었고 너는 형과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은 기다. 대체 뭘 또 바라고 이러시나? 내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다. 너가 아버지 무죄 되는 거.